오늘은 이렇게 검은색 차량처럼 유색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광이 있는 차량, 근데 이렇게 검은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발수 왁스를 발라놓으면 이렇게 도장면이 비만 한번 맞고 와가지고 그 뒤에 세차를 안 하면 워터스팟이 너무나도 장난이 아닙니다. 워터스팟이 너무나도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일단 제일 먼저 오너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페인트 클렌저로도 제거가 안 된다 하시면 사실 광택기 폴리셔로 넘어가야 됩니다. 광택 약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차를 갖고 온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이 워터스팟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이 검은색 차량을 타시는 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비 오고 나서 보통 해가 뜨잖아요. 해 밑에 차를 잠깐 주차해 놨더니 와, 워터스팟 장난이 아니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슈팅력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우리 방수 왁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 친수 왁스의 끝판왕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칼럭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방수 효과라고 되어 있죠. 깊은 광택. 당연히 왁스기 때문에 발랐을 때 광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정서랑 좀 다르게 물을 튕겨내는 슈팅력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수에 비딩의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방수라고 해서 물을 그냥 밀어내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가 온다라고 한다면 물길이 자동적으로 지네들이 뭉쳐서서 그냥 물이 내려갑니다. 이런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친수왁스라고 표현할게요. 대부분 다 친수왁스라고 알고 계시니까 친수왁스의 끝판왕, 쉽고 빠른 광택 합성 왁스 카럭스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마프라 카럭스입니다. 마프라 이탈리아 제품이고요. 요 제품으로 시공을 해볼 건데, 사실 이렇게 워터스팟이 있는 상태에서 시공을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매니저를 또 데리고 왔어. 매니저, 페인트 클렌저를 한번 하고 올까요? 일단은 페인트 클렌저로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가 일단 의문이긴 한데, 페인트 클렌저로 이 본넷만이라도 워터스팟 다 제거하고 마지막 카럭스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림피오의 페인트 클렌저 건식이고요. 300ml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연마제가 들어가 있는데 손으로 잡아도 느껴지지 않는 아이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월 마크가 생긴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패드라든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버핑 타월, 그것 때문에 스크래치를 날 수 있지만 연마제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진짜 작업성이 더 쉬운 연마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쪽 하시고 제가 반을 할까요? 전부 다 해주실래요?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행인 게 페인트 클렌저로 워터스팟이 지워지는 게 보입니다. 이거 하고 나서 탈취제를 한번 뿌리고 할게요. 어느 정도 윤활성이 있었기 때문에 왁스 오프로 차량 도장면을 먼저 정리를 하고 바를게요. 카럭스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어떤 제품이든 간에 일단은 쉐킷쉐킷쉐킷 해주십시오. 이 제품은 뿌리는 게 아니라 짜서 쓰는 에멀정 형태의 왁스이고, 이 친구는 스티커를 반대로 붙여놨어요. 뚜껑 있는 쪽으로. 위에 있는 게 아래로 점차 내려오게 쓰게끔. 열으시면은 액체가 안 짰는데도 좀 나올 정도로 조금 크림, 까르보나라 소스 같이 생겼어요. 색상은 약간 노리끼리 하고요. 냄새는 묻었어. 그냥 왁스 냄새인데 그런 냄새가 있어요. 자, 이거 바르실 때는 검은색 차량이니까 네, 대충 이렇게 꽁꽁꽁 할게요. 고체 왁스는 아니지만 좀 넓게 펼쳐주시고, 이런 뭐 테디 어플로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펀지 어플리케이터, 빵패드, 요즘에는 손잡이 달려있는 어플리케이터 형태가 굉장히 많죠. 그걸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펼쳐져서 이렇게 슬슬슬슬 바르면 됩니다. 이거는 페인트 클렌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왁스가 묻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직선으로 발라야 돼요? 아니면 이게 동그랗게 해야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벌써부터 그 기름진 광이 보입니다. 검정색 차는 사실 왼룩이 굉장히 잘 보이는 차량이거든요. 아크릴룩보다는 왼룩. 그렇기 때문에 흰색 차량이나 명도가 좀 어둡거나 광을 못 보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런트를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검은색 차량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색깔을 갖고 있는 유색 차량이다 하면 사실 카나우바를 많이 추천하거든요. 왜냐하면 카나우바가 보통 왼룩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실런트, 유리막, SiO2 이런 제품들이 진짜 쨍한 광을 표현하기 때문에 검정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세차하면은 세차하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친수의 끝판왕 방수 왁스를 갖고 왔어요. 방수 왁스 마프라의 카럭스. 닦아볼게요. 그냥 쓱쓱 보이세요? 쓱쓱 쓱쓱 뭐 뒤집어서 퍼핑한 거 아니고요. 지금은 다른 왁스로 따지면 펼치는 단계인 거예요. 펼치는 단계. 쓱쓱 쓱쓱. 처음에 막 한 큐에 끝내려고 하면 안 돼. 경화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6시간? 큐어링 타임은 안 지켜도 됩니다, 여러분. 사실 왁스는 정확하게 완전 경화까지는 지켜도 되는데 몇 판하고 퍼핑하지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광은 기름진 광과 딱 아크릴 광의 중간 사이에 있는 정도의 광 정도로 나옵니다. 이렇게 발라놓고 당연히 물도 뿌려봐야겠죠. 물을 뿌릴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뿌려볼게요. 고압수로 한번 뿌려보고 그 다음에 버킷에다가 물을 받은 다음에 물을 한번 끼얹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물이 빨리 내려오는지. 검은색 차량 중에 세차는 하고 싶고 내 차를 관리하고 싶은데 정말 진짜 워터스팟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 무조건 이거 바르세요. 키왕짱. 그리고 오늘은 이벤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하나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 차량에다 사용했던 이 카럭스, 마프라르 카럭스를 얼마 할인할까요?
40% 할인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영상에 링크로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사용했던 이 지금 카록스 친수왁스의 끝판왕. 자, 선착순 없고요. 그냥 주문하시는 분들 전부 다 40%로 할인해서 이 카록스 제품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링크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친수나 방수왁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워터스파 싫어하시는 분들 무조건 이거 사세요. 마프라 카록스. 친수가 어느 정도인지 물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꺼져. 자, 매니저. 자, 뿌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친수죠? 우리가 말하는 친수는 맞죠? 근데 물 내려오는 거 보이세요? 원래 왁스가 안 발려져 있으면은 이 물이 안 내려가요. 차에 그냥 도장면에 머물고 있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친수. 이 도장면을 드라잉할 때 당겨가도 당기면 안 당겨지는 거. 근데 이 친구는 슈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영상에 봤을 때 이렇게 물이 차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고압수 끄고 나서 돌아서 서니까 물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물을 여기다 끼얹어 보고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 우리 뭐 타임랩스로 뭐 빠르게 돌리거나 그러진 않고 얼마나 빠르게 내려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방수. 자,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친수입니다. 친수 방수 확수입니다. 여기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보여드릴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이게 물은 물론 여기는 조금 있는데 바람에 의해서 다 내려갈 수 있는 정도니까. 이게 바로 검정색 차량에서 환공포증이 싫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왁스 마프라이 카록스. 얼마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가격에 N09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번 부어볼게요. 자, 다시 떠워주세요. 한 번에 잘 불겠지. 다시 해주세요. 옆에서 할게요. 다시 받아주세요.